결화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정신없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아, 마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쏙 빼갔어요. 네. 오프닝부터 아주 큰일이 났네요. 오늘 아주 유쾌한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하정우 형제님과 백상환 형제님 모셨습니다. 그분입니다. 네, 그분이 네, 오셨습니다. 그분입니다. 네, 그분. 우리 뭐 하정우 형제님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우리 또 상한 전도사님. 아, 네. 또 이제 강도사님 고시를 또 패스하셨대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곧 강도사님이 네, 되시는데 거의 전도사님의 이제 막바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은 네, 전도사님. 네, 아직까지는. 네. 네. 끝발. 네. 네. 네, 끝발. 끝발. 네, 우리 샬롬 굿밤 별님에서 또 멘탈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백상한 전도사님 함께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정신없을 예정이고요. 네, 아주 즐겁고 유쾌한 시간 두 분께서 만들어주실 텐데 우리 상하님께서 또 첫 번째로 콘서트로 문을 열어주실 네, 겁니다. 큰 네,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백상환 전도사이고요. 샬롬 굿밤에 항상 이제 프로 댓글러로 활동을 하다가 네, 오늘 이렇게 샬롬 굿밤에 직접 나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사실 제가 이번 상반기 4월에 시편 34편이라는 CCM 디지털 싱글을 한 곡 냈습니다. 근데 아마 시작 전에 뮤직비디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나갔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라삐 형님이랑 뮤직비디오도 찍고 네, 이제 시편 34편 곡을 내서 먼저 오늘 그 시편 34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어떤 취지에서 어떤 마음에서 이 곡을 썼게 됐는지 쓰게 됐는지 먼저 좀 마음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이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냥 시편 34편만 보면 신뢰시나 아니면 고백 이런 것들로 쉽게 읽힐 텐데 사실 이 시편 34편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21장을 같이 좀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이제 다윗이 도망을 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그 블레셋 지역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하필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이었던 거죠. 그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그렇게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남았던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34편의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안 이 경험을 함께 찬양하자라는 것이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시편 34편 한번 부르고 네,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라. 내 입술로 주를 항상 찬양하리라.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환난들 속에서 나를 구하셨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족함 없으리라. 후렴구가 참 따라 부르기 쉽죠. 네, 다시 또 후렴구 나오면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환난들 속에서 나를 구하셨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족함 없으리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족함 없으리라. 같이 찬양할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족함 없으리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족함 없으리라. 시편 34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또 그것으로 함께 찬양하자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것도 있고 어렵고 잘 모르는 것도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샬롬 굿밤에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라는 곡과 또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곡을 같이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또 들어보시면 쉽게 멜로디가 어렵지 않고요. 가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있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 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중간에 악보가 가려져가지고 좀 기타를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얼른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곡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제가 특송곡으로 들었던 곡인데 곡 작곡가도 누군지 모르겠고요. 가사랑 음악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들은 지
최소 10년 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사가 참 너무 좋고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연습을 해왔습니다. 찬양 이름은 비둘기같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한 칸만 옆으로 이동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둘기 같이라는 찬양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나의 성령님, 거친 나의 맘 부드럽게 하소서. 진리의 빛을 나에게 밝히 비추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를 인도하소서. 그의 품에 나를 안으시고 나의 추한 맘 다시 끼시네. 언제인가 주 앞에 설 때 즐거이 주를 맞이하리. 비둘기같이 온유한 나의 성령님, 거친 나의 맘 부드럽게 하소서. 진리의 빛을 나에게 밝히 비추사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나를 인도하소서. 그의 품에 나를 안으시고 나의 추한 맘 다시 끼시네. 언제인가 그 앞에 설 때 즐거이 주를 맞이하리. 네, 이제 하종우님께서 화면에 돼지로 나오는데요. 네, 저 예, 예, 서하얀 대놓고 돼지라고 하네요. 기독교 방송 브로큰러, 기독교 방송을 뿌시고 다니는 찬양 사역은 때려쳤고요. 그냥 예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로파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음반들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작년에 바라보는 나는
이라는 이스라엘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두 꼬마 이야기를 발매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6월 9일 날 맹인 이야기 듣고 있는 나는 두 개를 이렇게 발라드를 두 개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두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는 나는 좀 틀어주세요. 있어야 할 자리인데 정말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바라보았죠. 그저 그 기억이 눈앞에 지나갈 때면 가슴 아파오던지 얼마나 아프실까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라도 좀 지르지 원래 내가 냈어야 할 소린데 정말 대신하지 못해서 조용히 눈물 흘리고 있죠. 제가 제가 불러놓고 저 모니터를 못 보겠어요. 이 저 너무 그 두 얼굴을 너무 해가지고 선글라스 쓰고 하겠습니다. 네, 선글라스 껴야 제정신 제 두 얼굴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곡이고요. 6월 9일 날 발표했던 듣고 있는 나는입니다. 듣고 있는 나는 바라보는 나는에 이어지는 그 맹인 그 바라보는 나는은 이스라엘에 살았던 두 꼬마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듣고 있는 나누는 맹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물론 이제 화면 가사를 모르시니까 사실 이 저 화면에 나오는 텍스트를 보시는 게 참 좋지만 그래도 맹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각장애인이 되셨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눈을 감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듣고 있는 나는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울고 있죠. 오늘은 햇빛도 없네요. 보이지 않아도 바로 앞에서 보듯 선명하게 그리죠. 저기 슬픔이 감도는 저기 골고다 언덕에 망치 소리와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소리를 그저 듣고만 있죠. 예수님, 나의 예수님, 어째서 당신이 달리셨나요? 차라리 내가 대신 달리길 원하지만 내게 허락된 것은 그저 듣고 있는 일. 싶어서 골고다에 올랐죠. 겨우 다가온 십자가 앞에 고개를 드니 뻗으면 닿을 예수님이 외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말았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한다 말하신 그걸 듣고 있던 난 그저 눈물 흘리죠. 이대로 그대로 드리니 나도 예수님의 삶 따라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얼굴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 본 모습을 좀 드러낼게요.
자, 저희 제가 속한 밴드가 파이오니어 밴드라는 밴드입니다. 락 밴드고요. 락. 네, 지금 요거는 사실 방송에 나가면 이무현 목사님이 화내실 텐데, 네, 손가락을. 네, 저희 파이오니어 밴드가 합작으로 저희 저희 동기들이 있어요. 네, 나이는 밝히지 못하겠고 일단 저희 동기들이 좀 많은데 찬양사역 씬에 있는 동기들이 좀 많은데요. 제 앞에 지금 저희 마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와우 CCM에 계시는 최한을 전도사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채팅창에 지금 보이는데 구현모 사역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랩하는 이창수 리튬 바이 라이노라고 네, 그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동탄에 지금 전도사로 계시는 김진태 전도사도 계시고요. 지미선 사역자도 저희 동기고요. 아, 동기가 많아요. 네, 다 나열하기가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아무튼 저희 동기들이 콜라보로 저희 밴드와 노래를 불렀던 그 곡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예수님 내 친구라는 곡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을 제 동기들하고 저 했던 이유가 제 목소리만 나오면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저 구독자 분들의 그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예수님 내 친구니까 아 그래 친구들을 좀 이제 친구들을 대거 사용해서 노래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라고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저희 파이오니어 밴드가 저희 1986년 찬양 사역자들하고 나이를 밝혔네요. 네, 1986년 찬양 사역자들과 콜라보로 앨범을 냈습니다. 예수님 내 친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어딨니 나의 친구가 돼줄래 나는 네가 내 친구가 돼주길 바라 나 친구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너가 정말 내 친구가 돼주길 바라 친구야 어딨니 나와 친구가 돼줄래 나는 네가 내 친구가 돼주길 바라 내 친구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너가 정말 내 친구가 돼주길 바라 나를 친구 삼으시고 우릴 친구 삼으셨고 천국의 길 생명의 길을 주신 십자가 아픔 이기고 우리의 친구 되주신 예수를 노래해 예수님 나의 주 예수는 친구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님의 사랑 나는 예수 그 이름을 부르죠 Hey! 십자가 아픔 이기고 우리의 친구 돼주신 예수를 노래해 예수님 나의 주 예수는 친구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죠
예수님 나의 주 예수는 친구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님의 사랑 나는 예수 그 이름을 부르죠 나는 예수 그리 부르죠 나는 예수 그 이름을 부르죠 한 번 더 오, 오, 오. 나는 예수 그 이름을 부르죠 와 화면 봐 와,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아니 실제로도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화면만 네.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네, 화면이 오히려 더 슬림하게 나오시는데 아 그렇군요 네. 잘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이제 선글라스 벗으시고 벗어야 돼요? 네 제가 원래 게스트 노래 한 번도 껴든 적이 없는데 네 제가 또 참여한 곡이기도 하고 오, 아, 그럼요 아, 네, 너무 신나서 네. 저도 모르게 껴들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아 그럼요 할렐루야죠 이런 걸 이런 걸 보통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구나 네. 아 좋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원래 오늘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스럽고 싫지만 사스와 특집이었잖아요 그 이름을 대체 누가 붙인 건가요? 저 여기 지금 없는데 네. 배신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저기 채팅창에 채팅창에 저기 미디어 철이라고요. 네. 아, 바쁘실 수 있죠. 네. 사스하가 뭐냐면 네. 사연을 쓰는 하인들의 모임이에요. 네. 네. 아, 스스로 왜 하인이라고 하시는지 전 한 번도 하인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오해하실까봐 제가 아, 한 번도 한 적은 없죠. 근데 이제 네. 대화를 안 해도 네. 이제 이미 저 됐어요. 네, 듣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겠다고요? 상한전도 네. 사는 공감 안 하시죠? 아, 저는 종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작정하고 나왔지만 주님의 종이 되셔야죠. 모두에게 주께 저희가 마님이라고 불러요. 네. 아, 본인만 그러시잖아요. 저희 맞습니다. 다 마님이라고. 네, 저희 카톡방 공개할까요? 네, 아, 자,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진짜 재능 많으신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미디어 처리님이 안 오신 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이무현 목사님께서 하얀 마님 부디 오늘 살아 돌아오소서 부디를 두 번이나 하셨어요. 네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은님께서 백상한 전도사님 선하게 생기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네. 되게 그 뭐라 비버 어허. 비버 그렇군요 사람은 비버. 아니네요 아 비버 비버 닮으셨죠 그 소리 많이 들으시죠 처음 듣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사람은 아닌 거예요. 것 같아요 그냥 잘생겼다고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미천님이 바로 멘탈 잘생겼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사스아 이모연 목사님께서 혹시 현대종교 전화번호 저 알아요. 현대 종교가 뭐예요? 현대 종교? 이단. 아 그... 이단. 아 이단. 그냥 네. 이단이라고 대놓고 쓰시지 왜? 그리고 정승아님께서 멘탈님 유튜브 아이디가 백상한 전도사님이신가요? 했는데 한번 시원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유튜브. 아 네. 그 동안 이제 사스아에서 백멘탈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맞아요. 4월 4일에 시편 34편을 내고는 네, 네 이제 백상환으로. 댓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오늘부터. 아, 네, 오늘부터. 아, 네, 본격적으로. 요즘에 좀 뜸하셨어요. 아, 그랬죠. 네. 많이 바쁘셨죠. 네. 제가 사실... 학교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따 좀 끝나고 네. 혼내려고. 이런 분위기예요.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보신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요즘 이분도 좀 뜸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요즘 저 한강에 나가서 사람 살리기 하고 있어요. 아니, 마오 CCM에서 활동하시고. 마오 CCM? 마오 CCM도 안 가는데? 번개탈에서 안 오셔서 이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아, 혼내려고 불렀군요. 농담이고요. 네. 네, 이렇게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한 김에 우리 하정우님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아, 예. 저는 유튜브 저는 이제 성하얀 마님처럼 생긴 게 이렇게 예쁘장하게 안 생기고 그냥 어디든지 그냥 다 가면 그냥 무리를 일으키고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별로 이렇게 저 인기가 없는 캐릭터여서 근데 어쨌든 유튜브 저 소개하려고 하시니까 하정우 한 다음에 ROKPHA를 치면 제가 나옵니다. 록파. 록파입니다. 록파. 그냥 유튜브 쫙 들어가면은 그냥 딱 제가 나와요. 그냥 딱 제가 나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네, 네. 많이 구독해 주시면 네. 좋을 구독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윤님께서, 우리 지윤님은 아시다시피 삼행시 달인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늘도 네. 하정우님과 우리 백상환 전도사님의 성함으로 삼행시를 남겨주셨어요. 오, 아, 그렇군요. 네, 하정우님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하!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듯 비가 많이 오지만 정말 오늘 샬롬 굿밤에 출연하신 하정우님 너무 반갑고요. 아, 이 제 분위기가 아닌데 과연? 이거? 이 분위기가 아닌데? 과연? 네, 우! 우리 모두 이 밤에 은혜와 재미를 함께 누려봐요. 아, 아 네, 좋습니다. 아, 전 개인적으로 진짜 낯간지럽지만 네, 샬롬 굿밤을 위해서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아우, 우리 감사합니다. 백상환, 네, 띄워주세요. 네. 백 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주님. 상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 환 환란 날에도 복된 날에도 늘 변함없는 주님을 찬양하는 백상환 전도사님 응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어쩜 이렇게 센스가 있으시지? 제가 오늘 유독 더 구독자분들의 네. 퀄리티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높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미천님 우리 상환님 라이브 하실 때 아니 음원을 플레이한 것 같네? 라이브도 좋구만 이렇게 남겨주세요. 넌 나와서 좀 일단 좀 나와서 좀 맞자. 너는 좀 오늘 좀 나와서 맞는 것부터 하는 걸로. 그리고 김정복 권사님께서 백도사님 울 미용실에 고객님으로 오시는 분하고 너무 닮았는데요. 혹시 쌍둥이 이렇게 와우. 대구에 쌍둥이 있으신가요? 흔하게 생겼나요? 아니 비버 닮으셨어요. 비버 닮아가지고 네. 곳곳에 비버를 대구 보시면. 비버. 네. 대구 비버. 그리고 지우님께서 하정우님 개그맨 김재욱 닮았어요. 김재욱이 누구예요? 네, 뾰로롱. 아, 제가 TV를 잘 안 봐서 되게 옛날 건데. 아 그래요. 뾰로롱 하시던 분 있어요. 만화 영화요? 닮았네요. 아니야 개그맨인데 개그맨이요? 개그 콘서트에 나오셨던. 아 그렇죠. 제가 찾아볼게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 현모 형제님 와주셨어요. 데뷔 듣고 어우 정우야 잘하자 이렇게. 구현모 파이팅. 네. 구현모도. 네 맞아요. 그리고 정복 권사님께서 우리 하정우님께 선글라스 끼시니까 하얀 사모님 눈부셔서 그러죠. 오. 죄송해요. 어, 맞다고 하세요. 아, 예. 반응을 어떻게 하지? 부시죠. 네, 눈이 부시다뇨. 아유 이게 그 눈이 부신 정도가 아니고요. 이 천국을 미리 보고 있는 그런. 늦었어요.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 한참 지금 들어 지금 들어오시 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제가 성화연을 칭찬하는 걸로. 네. 우리 또 승하님께서 선글라스 끼시니까 배우 김보성 닮았어요. 아 그런 아, 그런 얘기 네, 좀 맞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덩치도 네. 닮았고 네. 네. 그렇죠. 네. 신영규님께서 하정우님께 와 목소리 좋아요 해주셨고 이무현 목사님께서 랩하는 이무현 엉아도 있다요 이렇게. 아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군요.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유 좋네요. 댓글 오늘 많이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분 다 피아노도 잘 치시고 또 기타도 잘 치시고 하는데 언제 이렇게 연습을 하셨는지. 연습이요? 연습. 어제 오늘 한 게 다 안 돼. 언제 이렇게 단련을 하셨는지 아. 언제부터 악기를 좀 시작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이제 음악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어려서부터 뭐 피아노 뭐 플루 바이올린 막 이것저것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열심히 안 하고 막 하다가 네,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전사님 모태신앙이세요? 네 어머니 외가 쪽으로 이제 네, 모태신앙이셔서 그렇죠 그렇죠 교회 네. 다니면 이제 네 교회에서 악기 하면서 네 만날 수 사실 있으니까. 이제 제일 잘하는 전공처럼 하려고 했었던 악기는 드럼인데 오 진짜 네, 네. 준비하다가 어. 이제 네 이제 접고 어. 네 일반 그거를 또 했죠. 역시 인류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역시 다르겠군요. 아 이쪽도 뭐 인류대학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친일파 네. 학교에 다녔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정우님은 언제부터 악기 하셨어요? 저는 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네. 서울대 플루트 전공이세요. 아 진짜? 네. 엄마는 인류대학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엄마 영향을 좀 받아서 피아노는 다섯 살 때부터 치긴 했어요. 네, 재능이 없어서 재능 있으시죠? 그 재능이 없었는데 이제 그 기타를 제가 저는 기타를 손에 잡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그 이름 얘기해도 되죠? 토미 엠마뉴엘이라고 저 호주의 기타리스트인데요. 아마 토미 엠마뉴엘 찾으시면 그냥 엄청 유명한 곡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기타 치는 거 보고 교회에서 이제 그 보통 이제 형 누나들이 치는 기타를 와 이것도 기타 진짜 잘 치시네 형 누나. 배워야겠어요 했는데 그분을 보고 이제 기타 아이씨 형 누나들 기타 치는 것도 아니네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너무 디스하나? 아무튼 그분의 기타 영상을 보고 기타를 더 열심히 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20살에 기타를 잡게 됐어요. 오, 진짜? 네. 기타는 잡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랬네. 네네. 아무튼 두 분 다 너무 좋네요. 잘하시는 것도 많고. 좋습니다. 우리 이무현 목사님께서도 네. 삼행시 남겨주셨어요. 하정우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하. 하정우 나오는 영화는 다 보았습니다. 정. 정우 사역자가 쓰는 댓글도 다 보았습니다. 우. 우리 모두 다 영화도 댓글도 모두 가슴이 조마조마. 예. 아, 그래 방송에 한번 번개탄이 한 번쯤 이렇게 좀 리플래시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홀리하게 갈 수 없거든요. 아, 우리도 희경님은 아 저 제 비버 닮았다고 하니까 저스틴 비버 말고 동물 비버. 아, 라임을 넣으셨군요. 그러니까. 아, 또 네. 이무현 목사님께서 백상환 전사님 이름으로 상행시 네. 해주셨어요. 백마디 말보다 더 소중한 찬양. 상. 상한 심령에게 위로와. 환. 환하게 소망을 주는 찬양을 불러주는 백상환 사역자님을 응원합니다. 아이고, 와 이렇게 차별하신다고요? 차별까지 하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아 진짜 너무 웃겨. 이경님 삼행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 하! 정! 하! 하! 정! 정말? 우! 웃기다. 아, 진짜. 아 오늘 시끄러네요. 역대 샬롬 굿밤 최고의 텐션이라고 제가 자부 해도 되죠? 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아니면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네. 아, 스스로는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아까도 오셨었는데 저기 왔다 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요? 어떻게 오셨지? 네. 미스터 케나. 아 왔다 가셨는데 와 진짜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못 보셨죠? 아 못 봤습니다. 다시 보기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10편 34편 따끈따끈한 아, 앨범 네. 싱글인데 왜 또 찬양을 앨범으로 내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아, 네. 버킷리스트였어요. 제가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음악을 전공한 잘해요. 사람도 아니고 한데 뭔가 살면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 곡은 한 5년 전에 썼던 곡인데 아, 스스로 쓰신 거예요? 네. 제가 와. 작곡하고 이제 뭐 편곡도 제가 같이 참여해서 오, 하고 하긴 악기를 뭐 다 잘하니까 네 그래서 한 5년 만에 이제 세상으로 나온 곡인데 네 또 이제 뮤직비디오도 라삐 형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색감이 너무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노래도 네. 너무 좋았지만 네. 비디오가... 앞으로 또 앨범 내실 계획 있으신 건가요? 평생 더 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이렇게 전문 사역자 분들 앞에서 제가 뭐 뭐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여기는 전문사였죠. 네, 전 뭐 또 버킷리스트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의 마음들을 담아서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 네. 곡 써둔 거 많아요. 하나 달라고 하나. 좀 있으면 우리 둘 또 나오죠. 콜라보. 네, 네.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 저번에 들려드렸던 그 국악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네. 파이어 밴드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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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님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싱글 내고 계신 것 같은 두 달에 한 번인가요? 제가 작년부터 그랬죠. 네. 네. 두 달에 하나씩. 네. 네. 꽤 자주 내시고 계신데, 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미리 해버렸네요. 다음 곡 소개해달라고. 아, 다음 곡 소개. 다음에 나올 싱글. 밴드곡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 그 로파로 된 이름으로. 염치 없어가 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염치 없어. 진짜 바쁘신데 꾸준히 음원. 네, 저 지금 정말 그 대학원 준비하고 네. 한강에 나가서 사람 살리고 시간이 없는데 참 하나님 등떠미시네요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맞아 요즘에 네. 사람 살리는 일 하신다고 그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자세히까지는 못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뉴스에 나오는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사실 이게 한강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살짝만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를 좀 이상한 데 나왔어요. 군대를 얼마나 이상한데요? 그냥 이상한 해군을 나왔어요. 네, 이상한 해군을 나와서 수상인면 구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거 아닌가요? 라이프가드죠. 네, 보통 이제 수상인면 구조 하면 한글이고 네. 라이프가드 하면 이제 영문으로 돼 있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데 물에서 사람 구하는 거예요. 네. 한강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반포대교부터 이제 서쪽으로
강이 흘러가는 마포대교까지가 제 관할 구역인데 아 이거는 설명드릴 필요가 사실 없고 서울에 계시면 사실 좀 체감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구가 천만 가까이 된다 되고 근데 한강이 저쪽 동쪽에 팔당대교부터 서쪽에 일산대교가 끝이거든요. 다리가 22개, 21 정도 돼요. 지금 월드컵 대교가 하나 생겨갖고 하나가 추가되면 22개인지 21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루에 그 소방청 통계로 150명 정도가 빠져요. 지금 감이 별로 안 오시죠? 150명 하니까. 그죠? 왜냐면 서울 인구가 천만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엄청 네.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자살을 하려고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 유람선에 타다가 아. 네. 억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고로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낚시로 빠지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레저 활동을 하시다가 빠지시는 분들 한강에서 낚시도 하시나요? 아 그럼요. 한강에 낚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이제 이 기독교 방송과는 좀 덜 저 반대되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술로 술로 이제 낚시의 기운을 이렇게 좀 도두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신 없으실 때 잠깐 졸았다가 빠지는데 수영 못하고 이제 빠지시는 분들 이제 그러면 주위에서 이제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을 건지는 일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이렇게 계시다가? 아 그럼요. 네. 근데 되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끌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네, 보통은 그러시죠. 근데 이제 그 체격 차이 때문에 저를 어떻게 제압을 하실 수 없고 네. 보통 이제 저희 부대 나온 제가 나온 부대에 나온 사람들 그다음에 뭐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해경특공대 뭐 이런 아무튼 바다에서 특수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몸이 다 저보다 더 크거나 또는 날렵하거나 그래요. 어디까지 네. 더 몸을 키우실 예정이신지? 저는 살이 찌고 있는 거지 몸을 키울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아까 키우신다 했잖아. 운동하신다고. 아 운동은 제가 살을 빼려고 하는 건데 아, 네? 본의 아니게 지금 살이 붙어갖고 네. 네, 좀 이렇게 네. 비대해졌는데요. 볼 때마다 네. 팔이 하나씩 더 느시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학벌이 좋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연대 나오셨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고 인류대학에 학교를 대체 몇 개를 나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학부를 사실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엄청 잘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살려고 했죠. 영어로 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항상 외국어에. 아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걸 너무 부러워해서. 네, 뭐 진짜 영어로 해요? 해주세요. 아 이렇게 숨어 방송사고인데요. 오래전이라 네, 오래전이라 오래돼가지고 여기 독일어로 한번 해주시면 아 독일어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아서 항상 나올 때마다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끊어버리려고 오늘 안 할 겁니다. 형님 안 하셔야 저도 안 합니다. 빨리 하세요. Ich bin Lofa. 하네. 그 클리프인데 좀 뭐야 무슨 뜻이야? 욕한 것 같은데. 자 다음 차례네요. 샬롬. 그건 저 이스라엘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영어도 샬롬으로 쓰니까. 그렇죠. 네, 샬롬 굿밤이니까. 네. 잘하셨네요. 굿나잇. 샬롬 굿나잇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샬롬 굿나잇까지. 샬롬 굿밤이니까. 좋아요. 그래서 영국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중앙대 연세대 뭐 이렇게 1년씩 또 공부하기도 했었고. 근데 왜 1년씩이에요? 아 교환학생으로 이제 한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미국 학교 학생인데 교환학생으로. 신기하다 그것도. 네 역으로 이제 역수입한 거죠 제가. 아 네. 미제였어. 네, 그래서 중앙대 연세대 이렇게 1년씩 하고 네 신대원 갔다가 지금은 이제 또. 상담심리대학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저희 신학교까지 갔다. 저희 관계를 한 지가 꽤 됐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았네요. 대화를 좀 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너무 밥만 먹고 놀기만 하고 그랬어. 지금 상담심리. 네, 지금은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에서. 아, 발음 네, 제대로 하신 상담심리. 거죠? 상담심리. 네. 어렵다 이거 발음. 네, 상담심리. 상담심리. 네. 공부하고 계신데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앞으로 더 공부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네. 이제 목회도 일반 목회보다는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상담 목회 쪽으로 조금 더 전문 사역 쪽으로 방향을 나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저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뭐 어디 저분 드세요 요즘?
힘드신가 보네. 이 친구도 좀 해주시고. 저는 피리 좀 해주세요. 네. 사이코패스부터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모두가 상당히 필요한. 우리 별님들은 좀 싸게 해주시면 나중에. 싸게? 돈이 필요한 거였어요 상담에? 상담하면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몰랐어요. 체계를 잘 몰랐어요. 네, 이제 법제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뭐 향후에는 이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의료법에 네. 의료법에 저 네, 네, 네. 우리 오은영 박사님도 엄청 많이 이렇게 정리하시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 네. 오은영 박사님 같은 박사님이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하정우님도. 네. 앞으로 비전이 어떻게 되세요? 비전이요? 네. 아 이거 아 저 이모의 모습 싫어하실 텐데. 그럼 하지 마세요. 아, 네. 안 하는 걸로. 네. 아, 꿈은 있는데 제가 지금 아까 대학원 준비한다고 했는데 일단 네. 좀 대학원 들어가고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무슨 과예요? 대학원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 정치학과인데요. 아 네. 맞다.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려. 네, 하지 말라.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저보 제가 입을 열게 만드는 이런 신비한 방송을 하고 있는. 아 역시 샬롬 굿밤. 네. 샬롬 굿밤. 맞아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샬롬 굿밤 말려주세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 또 퀴즈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상한전삼이랑 저랑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에요. 우리 얼마나 됐죠? 알게 된지? 저희도 10년 거의 다 됐죠. 그런가요? 한 네. 8년 정도 된 것 네. 같은데 제 네. 생각에 상하님이랑은 10년 됐어요. 정말. 그렇죠. 넘었죠. 네. 더 오래됐어요. 네. 어떻게 알게 됐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한 10년 전이라 가물가물한데 거짓말? 아니 기억력이 엄청 아주 좋아.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설명을 잘하시는데 방송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이제 대학교 미국에 있다가 네. 이제 방학 때 들어와서 캠프 스텝으로 이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캠프 주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을 하게 돼서 오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캠프도 계속 같이 섬기고 뭐 스텝 팀장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 사역도 했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에서 하얀 누나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고 좀 미국에 있었을 때라 한국 CCM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사역자인지도 몰랐고 누나예요. 누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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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자이신지도 모르고 저도 몇 살 차이 아닌 걸로 아니 누나라고 하셔가지고 좀 양심에 찔려서 아까 이제 나이를 왜 양심에 찔리세요? 아, 어리면 너무 제가 누나라고 하면 양심에 찔리잖아요. 아 누나죠. 왜요? 좋은데 왜? 응, 아, 누나죠. 좋은데 좋은데 양심이 찔려서 아까 너를 보러 왔더니 몇 살 차이 안 나더라고요. 몇 살 차이 안 나죠? 그래서요. 네, 그 캠프에서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캠프 때 누나 또 엄청 열심히 섬기시던 모습이 맞아요. 기억이 나요. 아침에 안 일어나시고 이제 아침밥 걸으시고 괜히 물어봤어. 네. 늦잠 주무시고 네, 그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캠프가 좀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여름에 한 500명 되는 인원들 받았었는데 남자 스텝 3명밖에 없었을 때였고요. 어떻게 했지? 네.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중에 스텝 한 분은 이제 압정 드셔가지고 응급실 갔다 오시고 네, 막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 있었죠. 맞아요. 막 이거 현수 막 꼽다가 맞아요. 드신 거죠? 그러다가 네. 이제 들어가지고 응급실 맞아요, 가시고 맞아요. 그리고 막 이 물놀이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떠져가지고 막 새벽에 내려가서 막 그 펌프로 물을 퍼올려서 강에서 강물을 퍼올려서 막 하고 그때 이후로 스텝 다신 안 하신다고? 열심히 했죠. 네. 안 하실만 하네. 네. 그리고 이제 마치고 같이 또 하얀 누나랑 물놀이도 같이 네.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만났는데 그 후로 번개탄을 통해서 또 네, 맞습니다. 또 다시 만나게 네. 됐어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퀴즈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네, 정말 공개하기 싫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 십자가 캠프라는 수련회에 가서 저는 이제 찬양팀 인도도 하고 싱어도 하고 맞아요. 이제 네. 그때 제가 되게 어설프게 막 기타를 치는 척했어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막 기억이 나는데 여기 어딘가에 제가 있습니다. 아 서해안을 찾는 게 퀴즈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진 제공은 제가 했고요. 10년 전에 있던 아니, 사진을 대체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이 사진?
역시 인류대학 다니신 분들이 네.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계시는 게 네. 네.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어디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하얀 누나는 한눈에 바로 보이는데 아, 바로 네. 보인다고요? 네, 한눈에 네. 바로 보이는데 네. 저는 아마 어디 사진의 끝부분에 잘렸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저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네, 스텝이 세 분밖에 없었는데 여기 앞에 카메라 두 분 저분들 스텝이시고 그 사진 찍으시고 이게 아니었을까 네 그러지 네. 않았을까 아 여기 서한이 있어요? 제가 네,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찾으면 찾으신 분께 8년 전이란 8년 전이란 말이잖아요. 아, 10년 10년 전 아 10년 전 딱 네. 10년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찾아보시면. 더 예뻤을 텐데 아니더라고요. 고백을 하시는군요. 네.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딱 보내주셨는데 이걸 퀴즈로 한다고? 이걸 해봐라. 이거. 이거 계속 이게 어? 하정우가 놀릴 텐데. 잘 아시네요. 해봐라. 네. 고민을 하다가 미천님 정확하게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찾으셨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면 네. 맞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분 아니에요? 아 본인은 맞추지 마세요. 아, 네. 이따가 네.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저기 네. 제일 뒤에 네. 저기 저한테 귀속말로 해주세요. 귀속말. 아니 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일단 잠시만요. 네 정복권사님께서 빨간 티 뒤에 얼굴 빼꼼. 아닙니다, 권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올백한 빨간 저기 티 아닙니다. 핑크색 닮은... 티 아니에요? 핑크색 티 네.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아, 네. 이렇게 노란쪽 우정이 티 아닙니다. 부질 없어요. 네. 어디 봅시다. 맨 뒤에 노란 조끼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맨 뒤에 검정 옷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맨 뒤에 여기... 왼쪽 노란 조끼도 아닙니다. 아 이거 굉장히 어렵나 봐요. 아, 진짜 궁금하신가 봐요. 스태프분들도 네. 다 찾고 계세요. 전부 다 찾고 계세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다 보고 계시네요. 저는 저라서 사실 한 번에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찾아봤는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네. 그 많이 다른가 봐요. 그때랑 많이 다르기도 하죠, 사실. 네. 좀 맨 뒤에 파란 티 아닙니다. 네. 좀 힌트를 드리면 저 혼자 조금 튀는 옷을 입긴 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튀는 그쵸? 옷을 입었다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저는 찬양팀으로 있었죠. 네. 맞습니다. 뭐 다 나왔습니다. 네. 맨 뒤에 흰 티 팔쪽에 노란색 정답. 미처님 정답입니다. 아 저게 서하연이라고요? 네 맞아요. 저게라 손가락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딱 가운데 제 센터를 또 좋아하거든요. 네. 나 얼굴 이렇게 붉은 게 또 처음 오랜만이야. 빨리 그렇군요. 내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확대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안 됩니다. 스태프분들도 역시 서하연 편이군요. 여러분들 캡처하지 네. 마시고요. 네. 절대 확대하지 마시고요. 다시 보기가 된다는 거. 네 그때는 단발머리였어요 제가. 맞아요. 네. 그때 아주 기억이 맞아요. 또렷하게 납니다. 제가 사는 동안 단발머리 잘 안 해봤는데 그때 딱 하필 단발머리 할 때 그 사진을 또 삐쳤어. 왜 또 저 부분만 이렇게 확대를 왜 그러세요? 네, 오늘 역대급으로 가는 거야 오늘. 빨리 내려주세요. 네. 네. 아무튼 우리 미천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억의 사진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십자가 캠프를 저도 한 3년인가? 정도 섬겼던 것 같은데 하필 저 사진을 오늘 작정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 네 좋습니다. 다음은 하정우님에 관련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네. 답이 나오면 바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하정우님께서 이제 동안 살면서 굉장히 많은 해외를 다녀오셨는데 네, 그랬었죠. 네. 네. 몇 개국을 다녀오셨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재미없는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알지만 아, 이거부터 할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아, 또 후폭풍이 더 올 텐데 네? 사진 아, 사진 때문에 더 그래요. 아니에요. 또 이제 또 이렇게 사연 신청곡으로 분위기를 잘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아 그렇죠. 아 그러면 되죠. 아무튼 네, 네. 네. 우리 한번 맞춰보시죠. 전사님도 15개. 아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다니셨는지. 아, 제가 저 아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독일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네.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게 섬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사실상 섬이잖아요. 북한이 위로 있으니까 못 가니까. 네. 그렇게 폐쇄적인 공간에서 있지 않았고요. 그러네요. 독일은 이제 도로도 다 연결돼 있고 기차도 다 연결돼 있고. 우리 다 폐쇄적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간접적으로라도 말씀드리는데. 아니 사실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아, 폐쇄적은 아니죠. 비행기 타면 다 갈 수 있는데. 아 예. 아무튼 네. 네. 그래서 독일 유럽 반도를 대부분 다 돌았고요. 다음에 이제 배낭 여행한다고 아프리카 북부를 이렇게 돌았어요. 오, 또 진짜? 네. 그리고 군 시절에 갔던 외국도 있고. 아, 군 시절에 어떻게 가요? 군 시절에 이제 파병 나가니까. 파병 나갔던 그 아프리카 쪽에 그 동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살다 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를 몇 개 이렇게 오토바이로 이렇게 좀 와우. 네.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많겠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승환 님은 어디 다니셨어요? 저도 뭐 유럽 이렇게 여행도 가 보고 미국에 아, 맞다. 미국. 네. 그렇지. 미국. 아, 미국. 네. 미국이시. 네. 미제분이셨죠? 미제. 미제. 한국제입니다, 저는. 여기 독일제. 미제 상환. 전 토종. 토종한 거. 네. 미제백. 좋습니다. 답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네 아직 안 한번 나왔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네. 3개국 40개 2개 30 50 20 33 46 30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아직 안 나왔어요 45 22 55 27 46 90 55 36 69 38 80 35 37 77 57 너무 많이 가시는 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네. 가시는 것 같아요. 저기 나 네.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모르겠고 네. 하중우 사역자님 잘라슈 김정복 네. 그래 너 잘났다 네, 이거야 지금 잘났다 네. 57, 70, 100개 60, 43, 79, 45, 41, 42, 43, 23 네.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괜찮은데요 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등록된 나라가 240여 개국 돼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없죠 근데 저는 이제 그 50 언더입니다 오 제가 240개국을 다 다니는 마무하고 돈도 없고 네. 네. 뭐 힌트를 빨리 재미없으니까 네, 네. 이 퀴즈가 네, 재미없죠. 힌트를 네. 빨리 드릴게요 30대의 그 저희 나이도 30대죠? 뭐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아, 서하얀 죽이기로 할 겁니다 네. 제 나이 다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전 숨기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30대입니다 바로 먼저 맞추시는 분께 주장창 이제 올라오는군요 이제. 네. 하겠습니다 등록 네. 안 된 것만 아니냐고 네. 야.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사장님 맞춰주셨어요. 32개국. 32개국. 네. 어디 다녀오셨는지. 랩처럼 한번. 네. 랩처럼. 네. 아, 네. 우리 저기. 자, 속사포로 할게요. 네, 그 우리 랩하는 친구 누구지? 리튼 바이라이노? 걔는 랩이 재미없는데. 빙의 하세요. 네. 속사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아. 죄송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 터키,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지부티,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오멘, 미국. 오멘이 어디요? 오멘이 있고요. 예멘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예멘. 있는 나라예요. 네. 그렇구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다니시기를. 네.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네. 동기들하고 이제 저 노래 부르러 가는 걸로. 이런 거 혼자 가더라고요. 네. 같이 가서 제가 언제 혼자 갔습니까? 혼자 잘 가시더라고요. 32개 중에 한 개밖에 저희랑 같이 안 가셨잖아요. 제주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제주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정도잖아요. 사연 신청곡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좋습니다. 진행 깔끔하네요. 네, 오늘 아쉽게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미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우리 전도사님 먼저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읽을까요? 네, 미디어 처리님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우와 라는 제목이고요. 네.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저도 저 방송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 갑작스럽게 못 가게 되었네요. 요즘은 캠프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느라 피곤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바쁘게 다닐 수 있음이 감사한 요즘이랍니다.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수련회나 캠프에 알려주세요.
그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니까요. 아무튼 오늘 못 나와서 죄송해요.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다시 사스와 완전체로 인사드릴게요. 신청곡은 캠프 특집 메들리로 Turn It Up, 멈출 수 없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네 곡 신청합니다. 하얀 누님, 정우, 상환행님 조심히 들어가셔요. 우리 다음에 다시 뭉쳐요. 사랑합니다. 빠이. 남겨주셨습니다. 바이. 정우라고 하시네요. 말로셨나봐요. 아 괜찮습니다. 외국 스타일이요. 네. 아 근데 여러분들 저 오늘 샬롯군밥 들으시다가 네. 저 귀에 피나는 부분이 있고 멜로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걱정이네요. 백상원 전사님 할 때는 완전 밤 라디오 나올 그런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네. 성시경 같으시네요. 갑자기 제가 멘트하면 그냥 성시경 갬성이 있으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하시는 건 어떤가요? 뭐 좋죠. 자주 와주세요. 자 방송 사고 말고 네. 자 빨리 합시다. 아, 왜 자꾸 진행을 하려고 하세요? 생각해보니 아, 죄송합니다. 아, 마님 네, 네 마님 죄송합니다. 세 곡 메들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캠프를 생각하며 박수치면서 신나게 한번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센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 다시 난 느낄 수 있네 자연주의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오오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징계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의지세 주 이름을 외치세 성령의 비 내리시네 한 번 더 우리 찬양 느낄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증인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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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임재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무너진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전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무너진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신나네요. 와우. 미처님께서 형 다리에 쥐나는 거 아니지? 죽어서는 네 곡을. 아니 근데 아, 이거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네. 네. 제가 일곱 곡씩 하시니까. 네, 제가 평소에. 제가 인과응보로 네. 제가 다시 되돌려 받았다.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 뭐 하나님 찬양하는 거 뭐 숫자가 뭐 네, 숫자가 숫자에 연연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찬양하면 됩니다. 네. 또 바로 이어서 네. 또 찬양해야죠.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 앉으신 주의 위 걸음
여러분 기다리시던 오한방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와우. 와우. 네. 벌써 오한방 타임인가요? 네. 시간 엄청 빠르죠. 진짜 빠르네요. 네. 그 이거 누구 탓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간을 빨리 보내신 하나님 탓을 해야 되는 건가요? 왜 꼭 탓을 해야 되나요? 네. 아니, 원래 인성이 그쪽으로. 아무튼 오한방 시간입니다. 네. 오한방 땡땡 오늘 방송 어땠는지 짧게 한마디로 남겨주시면 이번 주 썸네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한방을 남기시는 동안 사연 한번 읽어주셔야죠. 아, 네. 사연요? 네. 두 번째 사연을 또 마지막 곡을 아니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솔로몬 네, 우리 정승환 형제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 정승환 형제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집회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유유가 제목이고요. 안녕하세요. 산국 성결교회 정승환 청년입니다. 서하얀 자매님, 번개탄 가족분들 잘 지내셨나요? 무더위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삶을 통해서 회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집회를 참석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유. 번개탄 방송 릴레이 콘서트 때 홍대 가온 스테이지 현장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찬양사역자분들, 번개탄 가족분들이랑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유.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유유. 이제는 집회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날, 서하얀 자매님, 번개탄 가족분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웃음 웃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웃음 웃음. 네, 끝이고요. 찬양 신청곡 소리엘의 전부. 네, 네. 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눈 동안 댓글을 봤는데 이지은님께서 다리에 쥐나면 고양이로 잡아야죠 크크크 하시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곳에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복 권사님께서 우리 집에 매일 오는 고양이 보내드릴까요? 고양이요? 아, 저 네. 고양이 좋아한대. 어, 맞아. 고양이 좋아하는데. 키우셨었잖아요. 네, 16년 동안 키웠죠. 네, 아이고, 그랬습니다. 네, 오한방 쭉쭉쭉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또 오늘 어땠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생각보다 이렇게 샬롬 국밥을 찢어내지 못했어요. 다행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끝인가요? 끝인가요? 아, 그럼요. 전 이거 이 정도만 해도 성공입니다. 네. 네. 여기 계시는 스태프분들 네. 다 괴롭히고요. 네. 그리고 저 여기 현장에 안 계시지만 이모의 목사님 괴롭힌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 앞에 하정우 출입금지를 좀 붙여놔요. 블랙리스트. 네. 좋습니다. 우리 상한 형제님. 아, 전도사님. 네. 아, 네. 이제 샬롬 굿밤과 번개탄 TV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방송이잖아요. 네. 네, 저도 청소년기에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고등학생 이 시기가 또 힘들고 괴롭고 일상이 반복되는 답답한 인생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 목소리가 너무 멜로예요. 아,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역시 인류대학은 네, 다음 세대 여러분들 만약에 힘드시다면 우리 전도사님께 가서 상담 받으시면 네. 될 얼마든지 것 같아요. 달려가겠습니다. 네. 저희 오시면 저 핀잔을 드리는 걸로. 우리 이무 목사님께서 수고했다 쓰고 이 정도면 방송 아, 이 정도 방송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네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오한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처리님의 오한방. 아,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네. 미처님의 오한방. 사스아 이름 지은 하인 한 명이 빵꾸냄. 아, 미처님이. 김정복 권사님의 오한방. 의리남 정우 사역자님 볼메라요. 학고파 백전도사님 사랑스럽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하정님의 오한방. 은혜롭고 뜨겁고 수련회 같았던 귀했던 시간.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우리 경주 선교사님의 오한방. 붙잡아 매놓고 싶은 멋진 시간. 와. 남겨주셨고요. 우리 지은님의 오한방. 상남자 백하 형제 의리로 등장했다. 오, 이것도 맞는 말인데. 네, 남겨주셨어요. 전 정했습니다. 아니, 아, 근데 안 물어볼 거예요. 없죠? 네. 아, 권한이, 권한이 없으세요. 우리 전도사님, 네. 네. 한번 뽑아주실게요. 몽국 경주 선교사님께서 올려주신 네.
붙잡아 매놓고 싶은 멋진 시간. 아, 와. 저도 동감입니다. 아, 아, 정말요? 아, 네. 통하셨네요. 아, 많이 받으면 안 되죠.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님. 감사님. 우리 선교사님의 오한방이 되게 자주 이렇게 아. 뽑히세요. 이렇게. 그만큼 글을 참 맞아요. 잘 딱 요약해서 네, 해주시는 장문에 그 능하신 거 보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역시. 감사합니다. 몽골에 계시면서 한국말을 저렇게 잘하시네요. 독일에 계셨으면서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아, 한국말 잘 못해요. 왜 이러시죠 오늘? 컨셉이에요 그냥.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함께하셨으면 함께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건드리는 건요. 불러주십시오. 저는 하인이니까. 네. 둘이 아 세 명이 나왔을 때 하인들이었잖아요. 사사하. 네. 오늘은 두 명이 있는 게 두 명에서 노예였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네. 출연을 했어요. 네. 한 명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한 명. 아, 그, 당황하신 거예요 지금? 아 아닙니다. 네. 한 명 나올 때 너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인과 노예자인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찬양으로 전부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찬양하는 동안에 두 분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번개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별님들도 샬롬 굿밤 되세요. 샬롬 굿밤 되세요. 내 감은 눈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발을 두 손 위로 자비하시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전부